부러우면서 할머니 잔소리를 다 들었다. 그러나 할아버진 이러니 저러니 싫은 소리를 일체 하지 않는다. 들어오시자마자 주무시는 것 같아요. 나는 잠은 입을 이렇게 이러고 자는데 우리 집 할아버지는 입을 저렇게 벌리고 자. 그리고 콕콕 하면서는 아 오늘 진짜 넌 100개 러너가 좀 됐어. 잠들어서 뭘로 모르니까 그러는 걸 뭘 이야기를 해. 여기서 우 먹어서 자고 알 먹어서 자고 그러잖아. 그게 너무 심심하지.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그랬어. 벌써 작년 그럭긴가 그래. 아이고 마실 좀 와야지. 그리고 마실 맞다고 하고선 좋다 가니까는 답답하다고 제자리로 가 잘해. 싫대. 그리고 다시 마실 안 가셨어요? 안 갔지 뭐. 받아주지 않는 걸 모르가. 70년 가까운 세월을 산 부부는 이제 그 존재만으로 족하다. 난구도 안 잘랐는데 요즘 저기 좀 나으니까 운동삼아 하는 거야. 아유 저때는 뭐 아유 말도 못해. 내가 말은 못해도 아유 잘하다가 세상을 뜰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. 그렇게 대단했어요. 지금 편히 잘 주무시는 모습 보니까 괜찮으시죠? 그럼. 하루 세끼 밥 잘 잡수고 난구도 자르고 그러니까. 아우 잡든 말도 못했어. 올봄 가족 모두 할아버지와의 이별을 생각했을 정도로 할아버지는 심하게 아팠다가 쾌차했다. 잘 주무시고 내 할머니 편히 주무세요. 예예. 가보겠습니다. 예. 문 닫으셔야 할머니 추워요. 예예. 예. 문 닫으세요. 다음 날 새벽 밤새 안녕하셨 KBS